반에서 웃음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말씀들 주고받으셨어요? 일단 덕담을 하셨고요. 서로 앞으로 크게 다른 입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을 염두에 두고 여러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협상 관련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나요? 그동안 안철수 대표께서는 주호영 대표 시절에 진행됐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저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당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고 전당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잘 생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해 준 것에서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랬는데 전당대회 전 가능하다 뭐 안 된다 이런 뭐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얘기도 좀 그렇게 딱 못 박으신 건 아니고요. 이제 전당대회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비대위 체제가 1년이 지났고 전당대회가 그만큼 시급한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신 분들이 의견이 좀 많이 다르다. 통합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통합이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상황 설명 정도 드린 거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통합에 응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저희 당 쪽에 전당대회 앞둔 상황을 알고 있다. 이 정도로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 오늘은 되게 뭐 한 13분 정도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 예. 다음에 뭐 두 분이 또 뵙고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예, 따로 또 자리를 하잖아요. 오늘 그 일자를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추후에 다시 뵙는 걸로 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에 관련돼서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안 대표님은 혹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 상황을 저희 당의 상황을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이라는 걸 다 이해하셨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합당이나 뭐 통합 논의는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로 진행될 거라고 좀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오늘 대화하신 걸로 봐서는 전당대회 전에 큰 움직임이 있을 거로는 그렇게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 오늘 안에서 웃음소리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떤 네. 이야기 주로 나누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적으로는 저희 대표님과 새로운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선후배 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벼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셨고 이후로 합당 관련된 논의도 기본적으로 저희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의견을 전달? 지난번에 전임 대표이셨던 그 조호영 원내대표님께 전달하셨던 바를 그대로 전달받으셨는지 먼저 물으셨고요. 여러 가지 바쁘신 현안 중에 미처 다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오셨고 그래서 당시 나누셨던 얘기를 그대로 원칙적인 합당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 다시 한번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김 원내대표님께서는 추후 당내 여러 가지 또 중지를 모아서 저희 쪽에 시기적으로 정하셔서 그런 실무진 협상을 위한 전략안을 마련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당대회 전까지는 뭐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유황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잖아도 아까 회의 중에 저희 비공개 미팅 중에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간 비대위 차원에서 운영되어진 당의 입장이어서 많은 현안들이 밀려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전당대회를 치르실 예정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다 보면 합당 관련 일정이 좀 다소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힘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런 구상들만 현재 있고 이제 정해진 절차를 또 밟으셔야 될 그런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전이든 후든 현재 저희 당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상안도 마련되어 있고 또 향후 합당 이후에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기울여야 될 노력 그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차후 국힘 측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전당대회 전으로 하든 아니면 후로 미뤄지든 저희는 현재로서는 저희 당내에 우선 할 수 있는 혁신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 뭐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국민의당은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쪽 당의 사정 때문에 지금 시기가 좀 밀리고 있는데 네. 그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한 국민의당 차원에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뭐 계획된 게 있을까요, 혹시? 그거는 임의로 저희가 당긴다고 해서 당겨질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있고 또 그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더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많은 현안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현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물론 합당이라는 전제는 이미 전 국민께 안철수 대표께서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확정되어진 안으로 마련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너무 서두르거나 또 뭐 우두를 가지고 늦추거나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순리대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통지해 오는 대로 즉시 저희는 협상에 임할 생각입니다.